39쪽 주자왈 보세요. 주자왈 하도 사면은 태양이 거일이 연구하고 소음이 거일이 연파하고 소양이 거삼이 연칠하며 대음이 거사이 연육하야 소여위 합위 시야옴 낙서지비는 일여구대하고 이여팔대하며 삼여칠대하고 사여육대하니 역여하도로 불리라. 우왈하도는 즉팔연어자하고 구륙연어우하니 개비시보라. 생수일사무의 연어자야 미구하고 이사연어우하야 미육하님 구륙지합도 여미시보요 보여시리상수어중하니 여위시보람 낙서는 중행수지 계시보니 오위칠팔구륙이람.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될 거는 노음수는 6, 소양수는 7, 소음수는 8, 태양수는 9 이렇게 이제 그걸 알아두시고 이걸 풀어보시면 보일 거예요. 주자왈 보세요. 이제 하도 사면은 하도에서 태양 거일이 연구하고 그만 이해가 되셨죠? 이제 태양이 일에 딱 자리를 하고 있으면 구라는 태음수가 구니 태양수가 구니까 구와 연결이 되고 소음은 뭐랬지 아까 8이랬지요. 소음이 거이 2에 딱 거하게 되면 8이 연계가 되고 소양수는 아까 7이랬어요. 소양이 거삼에 연칠하며 태음이 거사에 연육하여 수와 위치가 숫자와 위치가 합하면 합이십이. 낙서지 위는 1여 9대하고 1과 9가 대칭이 돼요. 서로 상대하고 있어요. 낙서 그림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밑에가 1인데 1의 상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5를 거쳐서 상대편에는 9자가 모티브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의 반대편에는 이게 7이죠? 7이 모티브 있고 2의 반대쪽에는 8이고 4의 반대쪽에는 6이고 합해서 전부 10인데 가운데 5자를 더하면 전부 15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대각선만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가로 세로 다 15가 돼요. 전부 15. 네. 전부 15. 네, 낙서수는. 네, 네. 15. 그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네. 자, 이제 풀어보시죠. 40쪽. 낙서지 위는 1여 9대하고 1과 9가 서로 대하고 있고 마주대하고 있고 2여 8이 대하며 3여 7이 대하고 4여 6이 대하니 역여 하도로 불리라. 하도수와 다르진 않다 이거지. 합하면 10이 되잖아요. 우왈 하도는 7, 8 연어 좌하고 하도수는 7과 8이 연결돼서 좌측에 있고 9와 6이 연결돼서 우측에 있으니 합하면 15인가요? 개위 15라.
생수, 1, 3, 5, 연어, 좌야, 생수인, 아까 보여드렸죠? 1과 3과 5가 그 좌측에 연결이 돼서 합하면 9가 되고, 2와 4가 연결돼서 우측에 연결됐는데, 그것이 6이 되니, 9와 6을 합하면 그것도 똑같이 15가 되고, 5여 10이 상수 오중하니, 5와 10이 가운데에서 서로 기다리고 있어. 서로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여기 15라 또한 15다. 다시 말하면 하도수와 낙소수를 서로 아까 말한 경비가 되고 효리가 되는 숫자가 서로 같고 같게 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기 보겠습니다. 종횡수지 그러니까 종으로 횡으로 다 수지 헤아려보면 개 15예요. 낙소수예요. 15니 호위 7, 8, 9, 6이다. 서로 7과 8을 더하면 15, 9와 6을 더해도 15가 되는 거죠. 서로 7, 8, 7, 8이 되고 9, 6이 되는 것과 같다 해야지.